2016년 멕시코에서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 아브라임 핫산이 태어났습니다. 핫산은 한 명의 아버지와 두 명의 어머니를 가졌죠. 이제는 말씀해주세요. 전 누구예요? 막장 드라마처럼 숨은 부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3명의 유전자가 섞인 아이죠.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엄마를 더 닮았을까요? 아빠를 더 닮았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확실히 엄마를 더 닮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자와 난자의 크기 차이죠. 난자는 정자의 10배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질 때 정자는 유전 정보가 든 핵만을 제공하지만 난자는 수정란이 태아로 발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분자들을 추가로 제공하죠. 태아 발생의 시작부터 난자의 공이 더 큰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어머니를 더 닮은 결정적인 이유는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유전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전은 DN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DNA는 세포의 핵 속에 위치하죠. 그런데 사실 DNA가 위치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정자는 핵의 DNA만 전해주지만 난자는 핵 속의 DNA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DNA도 전해줍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전체 DNA의 0.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어머니를 더 닮은 거죠. 적은 양이지만 미토콘드리아 DNA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뇌, 심장, 근육 등 에너지 소모가 큰 곳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핫산의 어머니인 샤반이 이 미토콘드리아 DNA 이상 질환인 리 증후군을 가진 여성이었죠. 리 증후군은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이로 인해 샤반은 10년간 아이를 4번 유산했고 어렵게 얻은 두 명의 아이도 각각 6세, 8개월 만에 사망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샤반은 새부모 아이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시술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샤반의 난자에서 핵을 빼냅니다. 그리고 건강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빼고 그곳에 샤반의 핵을 넣었죠. 그러면 세포질은 정상 여성의 것이고 핵은 샤반의 것인 난자가 탄생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정자를 수정시켜 태어난 것이 바로 핫산이죠. 현재까지는 핫산이 성공적으로 어머니 유전병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핫산의 탄생 이후 영국에서 최초로 새부모 아기 시술을 합법으로 허용했고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이 시술은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시술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술의 안정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모의 난자에서 핵을 뺄 때 소량의 미토콘드리아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과학자들은 두 어머니의 DNA 부조화로 불임 등이 발생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유전학 경고운동협회는 윤리적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새부모 시술은 생명윤리의 금기선을 넘는 행동이어서 일단 선을 넘으면 맞춤형 아기와 같은 다음 단계를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었죠. 실제로 얼마 후인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렇듯 점점 강하게 인간이 유전자의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전자 조작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몇몇의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은 과학에 관심을 갖는 거죠.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상한 생선을 구독하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